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많고 때문에 날도 흐린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음바페, 네이마르, 카바니 등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착용하는 PSG, 조던, 서드핏, 브리드핏 유니폼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던은 마이클 조던을 위한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보증하는 신발 및 의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키의 브랜드였으나 현재는 조던 브랜드가 나이키 산하의 독립 브랜드로 분화되면서 조던 브랜드를 통해 발매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조던 브랜드가 프랑스 명문팀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협업을 통하여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조던과 협업한 서드킷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의류와 스니커도 발매를 하였습니다. 특히 코치 자켓, 후드티, 서드킷 블랙 제품이 재입고가 될 때마다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1차 재입고 때 영국에서 음바페 선수로 하여 서드킷 블랙 브리드핏 유니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을 보면 조던 로고가 우측 가슴에 자수로 위치해 있으며 왼쪽 가슴에는 파리 생제르맹 엠블렘이 자수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동그란 점들로 세로로 스트라이프가 프린팅되어 있으며 스폰서가 중간에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조던 로고가 들어간 정품 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택은 최상급인 베이퍼 매치 유니폼에는 금색으로 되어 있으며, 브리드핏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이퍼 매치 유니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포르투갈 월드컵 베이퍼 매치 리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양쪽에는 택이 달려 있는데, 스탠다드 핏이라고 되어 있으며, 브리드 소재 사용과 제품 번호 및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번호는 9190100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살펴보면 위쪽에는 빨간색과 흰색 스트라이프가 있으며 등에는 음바페 마킹이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조던 PSG 협업 제품의 오피셜 마킹에는 음바페의 이 위에 점이 없습니다. 즉, 어퍼스트로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 내부 위쪽에는 파리스의 A가 조던 점프맨 로고가 쓰였으며 그 밑에는 사이즈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라지 사이즈 기준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측정해본 결과 라지 사이즈 기준 가슴은 약 52cm, 기장은 약 71에서 72cm, 어깨는 약 36cm였습니다. 구매하실 때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의류들과 비교하셔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복으로 에어조던 1 신발과 매칭하여 실착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안에 긴 팔을 입고 그 위에 입고 다닐 만큼 이쁜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재고가 있는 해외 매장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고가 될 수 있으므로 구매하실 분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발매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구매 시 오피셜 마킹을 하는 경우 저처럼 받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실책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니폼과 마킹을 따로 구매하여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던 PSG 서드킷 브리디 유니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유니폼을 스트릿 패션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쁜 유니폼과 매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 recall